이 복부 비만 때문에 일상이 무너졌다는 분이 계십니다. 갱년기 이후에 몸무게가 무려 15kg이나 늘어나서 지금까지 10년째 뱃살을 빼기 위해 노력 중인 분이 있는데요. 자, 과연 이분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13년 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뭘 해도 즐겁지 않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우울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어요. 세상 모두가 행복한데 나만 이렇게 괜찮지 않은 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. 하루빨리 이 늪에서 벗어나고 싶어요. 서 있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네. 근데 실제로 몸이 많이 아프기도 해요. 전신적으로. 예. 아, 살이 찌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이것도 진짜 이 작은 일도 힘들어요. 2011년도에 갱년기 증상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살이 한 15kg 정도 살이 쪘어요. 정말 그래서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. 아, 저거 만질 때 정말 깝깝하죠. 에휴, 맞아. 어머, 와. 정말 다른 분이 됐네. 완전 다르죠. 무기력증이 와서 제가 요리를 6개월 동안 안 해본 적도 있어요. 6개월 동안 그냥 침대에서 누웠다가 2, 3일 동안 물만 먹다가 배고픔은 일어나서 뭐 간단하게 요기하고. 어머. 물만 먹다고? 제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냥 겨우 안 되면은 일어나고.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그 감정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. 그로 인해서 감정의 기복도 너무 심해져서 주변 사람들하고 감정 다툼이 많았었어요.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게 갱년기 증상인 것 같아요. 정말 저는 무서운 갱년기를 지금도 겪고 있어요. 그 속에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요. 저렇게 갱년기가 무서운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식사를 되게 건강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. 좋아요, 멸치도 있고 뭐. 갱년기가 되니까요,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. 그래서 차리기도 귀찮고 최소화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. 아유, 어떡해. 식단 관리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. 왜? 숨이 차나?
더워서?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? 아, 더워. 그 열 오르는 게요, 약간 운동해서 오르는 게 아니,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. 찐덕 찐덕 뭔가 기분이 안 좋은. 네. 저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화산 같은 누가 랩으로 나를 딱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땀. 예. 이렇게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. 이러고 있다가 또 잠시 후면은 등짝에서부터 또 한기가 올라와요. 갑자기 더웠다가 어느 순간 싸늘하게 또 추워졌다가 이런 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막 지속이 돼서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었고요. 그래서 또 일상생활에 반복이 되는 거죠. 예, 집중력도 저하되고 또 낮에도 피곤해하고. 예. 저게 밤에도 저렇게 됐나고 생각해요. 잠을 못 잔다니까요.